엄마도 진짜 애도 많으시고 한데 지금 마음이 무언가에 불편함도 있으시고 근데 또 하나 제가 막 한기가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여기 상이 같이 들어서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상문의 바람이라 그래요. 상문바람 집에 초상이 있었어요? 아니요, 아버지가 이번에 좀 아팠어요. 아프셨어? 네.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지금 용띠 85. 85. 그러면 그 용띠. 고비 넘어가신 거예요? 네네, 넘어간 것 같아요. 넘어가신 거야? 네네네. 80, 용띠라고? 네, 80에 섰는가? 올해 다섯이시네. 네네. 근데 지금 막 몸에 한기가 제가 느껴지고, 근데 이렇게 한기가 느껴지니까 제자마다 각기지만은 한기가 느껴지고 할 때는 상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나, 그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상의 기운이 느껴지거나 사자가 같이 섰을 때 느껴지는 반응이 지금 오는데, 근데 그렇게 지금 같이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임시 고비를 넘겼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완전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한번또 오실 것 같아요. 오실 것 같고 일단은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숨도 차. 예, 맞아요. 숨이 너무 차고, 아버지가 그래요. 숨이 너무 차고,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몸으로 오는 반응은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도 어쨌든 언니가 아유 목이야. 애도 많이 쓰시고 지금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고 목이 탁 간다. 맞아요, 맞아요. 신점이다 보니까. 언니의 지금 수전에서 제일 안 좋은 부분들이 제일 먼저 보이거든요. 제일 안 좋은 부분이라면 어쨌든 지금 예를 들어서 친정 아버지가 계시면은 아버지 지금 생과 사이에 지금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문제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자는 지금 제일 바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놀랄 일이 있겠다. 놀랄 일이 있겠다고 말이 바로 나와요. 고비는 넘었다고 하는데 놀랄 일이 있겠대. 놀랄 일이 있겠다 하면 무언가 또 가시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병원에 사실은 조금 크게 놀랄 수도 있겠다는 말이 들어서 집안으로 사실은 초상 기운이 있거든요. 초상의 기운이 있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아버지도 아니라를 떠나서 상의 기운이 지금 계속 감돌고 있어요. 코빈이 지금 한 코빈 넘겼는데 한번더 있긴 있을 것 같아. 수술을 또 해야 되니까. 지금 수술 받아 놓으신 거예요? 아, 한번 했고 목에 한번 했고 또한번또 해야 목 쪽으로 되는데. 수술이시나요? 목이 상당히 안 네. 좋아요. 그래 한번더 있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고. 수술을 한번더 하셔야 돼? 근데 한번더 부산대학병원에서 해놨는데 아버지는 엄마하고는 안 한다 하시더라고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어머니 안 하신대요. 근데 이게 수술을 하란 말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니까. 하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술하러 들어가셨다가 진짜 밤새 안녕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세요. 어찌됐든 간에 집안에 큰일이 없어야 되는데 연세가 사실 그렇게 많으신 편은 아니거든. 요새 100세시 되면. 근데 목만 그렇지 좀 체질 뭐 그런 거는 다 괜찮아. 괜찮으셔요. 근데 막 상당히 지금 힘들어요. 몸 자체가. 응급실 차 매번 탔어요. 그래서 언니도 사실은 좋으신 편이 아니거든. 그리고 막 불안해. 네, 맞아요. 두근두근하고 막 맞아요. 불안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집안에 막 이런 느낌이 자꾸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 우리 할머니는 그래도 마음의 준비는 조금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몸으로 받는 반응이 지금 커요. 들들들 떨려 나도 환기도 오고. 제일 큰 겁니다. 일단 집안에서 그런 문제가 제일 커요. 무언가가 고비가 계속 있으시거든. 언니 자체가 내가 괜찮을라 하면 집안에서 뭐가 하나 터지고
그러니까 안정이 착하고 되어 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수전이 사실은 올해 58 되시는데 네. 50줄 들어 쓰시면서부터 사실은 발단이야. 그래서 조금 편한 삶을 사실만도 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두근반 세근반으로 사셔야 되는 인생을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두근두근. 뭐 터질까? 합병이겠죠, 뭐. 뭐가 터질까? 네, 맞아. 뭐 이래 터질까 저래 터질까? 그렇다고 해서 네. 꼭내나 스스로의 문제는 아닌데 내 주변이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근데 결국에는 언니 선에서 다 이거를 또 해결 공판 봐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골치가 아픈 거지. 집안으로도 사실상 둘러보면은 그 할머니 주시던 말씀이 점을 뭐 과거에도 많이 보러 다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의 신줄도 많이 내리고 조상의 바람도 사실 없단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요. 근데 줄력들이 사실은 있으세요. 있으시기 때문에 곤곤하시잖아요, 사실은. 쉬운 삶을 사시는 분은 아니잖아. 힘드시잖아. 지금은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이제 자식들이 이제 딸 둘이는 시집갔거든요. 하는데 저를 싫어해요. 이렇게 봐봐요. 쉽지 않으시잖아. 네. 나는 그 아니면 그런 만약에 뭐 무언가가 없으면은 아이들한테도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아이들한테 보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연세에 눈칫밥을 여지껏 먹어, 언니에. 맞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내 혼자 다 키웠는데도. 인정 못 받고 예. 왜 그래? 그지? 내를 원망하고 뭐 뭐든 투정하고 불만이고 그래요. 사주가 참 힘드시다, 사실은. 네, 맞아요. 힘든 근데 사주셔요. 마음적으로 제가 많이 다스리는데 괜찮다, 괜찮다. 눈물이 나오라. 종교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불교 쪽은 이제 가끔 저리 가지 그냥. 언니는, 언니 같은 분들은 신당을 꼭 믿고 안 믿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내 마음 의지할 곳한 군데는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난 지금 절에 가란 말 해주고 싶네요. 진짜. 내가 좀 답답하고 하면은 아무 절이나 됐든 가가지고 퍼질러 앉아서 진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오고 그러면서 조금 다스리고 오고 그래라도 안 하면은 진짜 이못 견뎌요. 근데 진짜 좀 옛날부터라도 좀 종교에 조금 의지를 조금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죠. 사셨으면은 조금 나으셨을 텐데 사는 게 바빠나서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가기도 네, 힘들었단다. 맞아요. 발걸음 하기도 힘들었고, 근데 지금도 안 늦었거든요. 안 늦었고, 물론 사주가 그러세요. 사주가 그러시고, 팔자도 그러시고, 뭐, 바꿔가면서 살수 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신줄도 너무 많으시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나는 크게 잘못이 없어도, 막 나한테 네, 맞아요. 화살 촉이 있잖아. 다른데 겨냥하다가도 내한테 튕긴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근데 그게 들어오거든. 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래 살아야 되노? 아유, 어떨 때는 막 죽어볼까? 근데 맞아요. 또 언니는 못 죽는다고. 또 뭐죠? 이런 팔자들은 예. 쉽게 죽지도 않아요, 언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어떻게든 내 마음 안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살아내셔야지. 여지껏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사셨거든요. 하셨는데, 이제 올해 58이시고, 내년에 이제 아홉 겪으실 거고, 이제 60 들어가시는데, 그래도, 10년 세월이 만약에 이제 50부터 조금 더 힘드셨어, 사실은. 삶이 더 힘드셨는데, 그런 세월이 있으셨으면 사실상 60 들어가시면서는 조금 안정은 되실 거예요. 무언가 모르게, 조금 인정받는 부분도 생기실 거고. 가 되시죠? 그 절에 가세요. 절에 가라. 애들이 그 말도 안 하고 안 와, 잘안 와, 안 와요, 집에를. 몇 살입니까? 나이만 주세요. 32, 30살 이래요. 시집은 다 갔고. 네. 이 아이들 욕심이 참 많다. 맞아요. 애들이 욕심 너무 많아서 네. 무언가 부모가 되면은 다 해주기를 바래. 네. 그건 다 금전이야. 해줘야 돼. 맞아요. 근데 언니의 능력으로 네. 나는 사실은 해줄 만큼 다 해줬다고 해도 적으성에 그게 안 돼. 맞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은 적으가 진짜 부잣집에 태어나지 왜?
해줄 만큼 다 해줬는데. 다 해줬는데 네. 얘네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놔서 근데 또 간땡이 크게 키운 건 언니고 간땡이 크게 키운 건 언니예요. 언니고 그렇다고 막 애들 막 되게 예의가 없게 키운 건 아닌데 네. 간을 조금 크게 키워놨어요. 애들 자체를. 그러니까 내 부모 귀한 줄 알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준 거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아는 날은 올 거예요. 아는 날은 와. 아휴 근데 이 세월이 보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언니. 근데 자식들 때문에도 일하고 있지. 근데 지금 또 친정 아버지도 사실은 큰일 겪으실지도 뭐 겪으실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막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 다 고비야. 요거 요런 거를 다 이거를 다 넘어가야 네. 그래도 언니가 조금 발 뻗고 자요. 좀 편해져. 나중에는 집 오겠죠. 애들. 아유 진짜. 진짜 맞지? 엄마는 이래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서운하게 금전이고 있지. 저것만은 이래 있는데, 어? 나중에는 옵니다. 나중에는 와요. 나중에는 와.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좀 다 접어두고 반달복달도 하지 마시고 조금 스스로를 안정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 편안하실 거라 전에가 절에 가시면. 진짜 그거는 맞아요. 편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뭐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할 때는 한번 찾아보세요. 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상은 있어. 올해. 나겠어요 올해. 그러니까 그렇게 났을 때 너무 놀래시지 마셔요. 놀랜다 한다. 근데 놀래시지 마셔.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때문에 그 문서운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까요? 문서? 네, 집을 팔 거지. 네. 팔 거지. 네. 근데 언니 지금 파는 문서가 네. 이게 어쨌든 매매잖아요. 네. 파는 하기 미안해. 어쨌든 그 무언가 지금 나가야지 무언가 해결이 조금 네네네. 나는 거잖아. 막 내가 막 이게 시원하게 막 된다 이 말은 안 나와. 시원하게 된다 말은 안 나오는데 네. 조금 그러다 그러니까 조금 몇 달 걸릴 것 같아 이것도. 내년 좀. 좀 걸릴 것 같아. 아 그래요. 걸릴 것 같아. 집에 수리 같은 건 아무 때나 해야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날 소리 하십니까? 아니. 도배하고 뭐 타일이 떨어지면 그런 거 봐야 됩니다. 언니도 사실은 그런 거를 좀 많이 타시는 분이거든요. 타시는 분이라서 일반 사람들이 사실 그런 거를 안 따지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요. 네네. 많은데 웬만해 가지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좀 팔고 네. 나를 좀 받고 하시지 하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나를 못 받으시겠으면은 네. 손 없는 날이라도 이제 체크해 가지고 그런 날 하시고 특히 수리하는 거. 네. 뭐 화장실 수리 이런 거, 막 수도 이런 거는 큰일 납니다. 날 받고 해야 돼. 아 그래요? 큰일 나해.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잘 들었습니다. 힘내세요. 근데 좀 상 나겠다.